장소에서 먹었고요. 저는 저기 전복이랑 이 갈비를 시켰는데 네. 묵은지가 또 의외로 네, 저희 어머니 옛맛 손맛 나듯이 아,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뭐 일석삼조네요. 김치찜도 먹고 갈비도 먹고 저 그쵸, 전복도 먹고요. 좀 대단한데요. 여기를 보세요. 전복으로 사랑을 전하는 현장을 포착했는데요. 보통 커플이 아니래요. 국적을 뛰어넘은 커플인데요. 중국에서 오셨다는 여성분 맛있게 드셨을까요? 吃的午餐味道怎么样啊？因为我们今天点那个 就是泡菜汤嘛，所以很有特色的传统韩国食物，所以它也不是特别辣，也蛮好吃的，有一点酸酸的味道。然后每一道小菜呢都是很精心做的，所以我觉得很好。 네, 이 테이블에서는 대화도 잊은 채 정말 맛있게 식사를 하고 계셨는데요. 아, 드시는 모습을 보니 또 먹고 싶어집니다. 아니, 그나저나 이 음식의 비법이 뭔지 알아보러 가야죠. 네. 제가 아까 먹은 맛있는 음식의 비법을 알아보려고 지금 주방에 왔는데요. 네. 아무래도 이 손맛인가요? 어머님의 손맛, 그 맛의 비법인가요? 글쎄요. 아니면 뭘까요? 여기 전복이 있어요. 제가 아까 먹은 묵은지 전복, 처갈비찜, 네. 거기 들어간 전복이 맞나요? 네. 아, 전복은 어디서 왔나요? 네, 제주 바다에서 갓 잡아올린 전복입니다. 싱싱한 게 다 이유가 있었어요. 근데 전복 말고 또 이제 묵은지가 들어가잖아요. 네. 묵은지 좀 보여주세요. 그게 맛의 비법일 것 같거든요. 네, 저희 지금 김치냉장고에서 숙성하고 있습니다. 전복에 이어 핵심 재료인 묵은지를 보기 위해 걸음을 옮겼는데요. 자, 드디어! 와, 숙성된 묵은지! 제대로다. 아, 색깔이 진짜 곱네요. 아, 한번 드셔보실래요? 네, 맛있겠어요. 어, 진짜 맛있겠어요. 손으로 쫙 찢어서 돌돌 감아서 드셨는데요. 저 진짜 제맛이죠. 네. 묵은지 저도 참 좋아하는데요. 제가 한번 맛보겠습니다. 한번 드셔보세요. 어디서 많이 들었던 말 같네요. 그렇죠? 아, 입안에 휘감는 아삭하고 깔끔한 묵은지. 근데 네, 어머니, 너무 크게 드셨어요. 제가 먹어보니까요. 이 묵은지는 약 4개월? 4개월 정도 진짜요? 숙성시킨 것 같은데요. 네, 저온 창고가 크게 있어요. 아~ 거기에 뭐 김치를 좀 많이 그냥 예, 뭐 숙성해 한, 놓고 예, 아마 거의 한 500kg, 뭐 1000kg 정도 굉장하네요. 해가지고 한 4~5개월을 숙성을 시켜요, 거기서. 숙성을 시킨 묵은지는 양념과 사골 육수를 넣어서 다시 끓이고 다시 숙성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두 가지 재료를 만나봤는데요. 전복이랑 묵은지. 그렇다면 이제 묵은지 전복 소갈비찜 만든 방법 좀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글쎄요, 그거는... 어, 보여주세요. 보여드리면 안 되는데. 아, 빨갛잖아요. 한번 보여주세요. 어머니 열어 생기시네요. 조금만 보여드릴게요. 애교 작전 끝에 드디어 묵은지 전복 소갈비찜 조리 과정을 살짝 공개합니다. 냄비에 소갈비와 소갈비 육수 그리고 특별한 김치 양념 국물을 넣어서 끓여주는데요. 여기서 잠깐! 이 김치 양념 국물은 소사구 육수와 마늘 넣어서 끓인 아주 특별한 재료라는 사실! 그리고 이렇게 전복을 듬뿍듬뿍 넣어주고요. 아끼지도 않으시네요. 네, 아직 한 가지 남았죠? 뭐가 남았을까요? 묵은지! 그렇죠. 마지막으로 묵은지까지 푸짐하게 넣어서 끓여줍니다. 짠! 김이 보랑보랑 또 먹고 싶어지는 제 마음처럼 보글보글 끓고 있는 묵은지 전복 소갈비찜입니다. 맛있겠네요. 어머니 손맛과 정성까지 가득한 묵은지 보이시죠? 칼로리가 낮고 무기질이 풍부한 전복 그리고 단백질이 풍부한 소고기까지 보기만 해도 정말 푸짐하죠? 아니, 여기도 식사 300명이신데 무슨 반찬 드세요? 옥돔 반찬과 돔베고기입니다. 우와, 옥돔에 돔베고기까지! 이분은 고추와 된장을 올려서 드시고 계시고요. 이분은 어허, 백김치에 된장까지 3단으로 드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분, 오로지 돔베고기와 백김치의 맛에 집중하시려나 봐요. 아니, 근데 왜 돔베고기만 드시는 거예요?
아, 옥돔에 일찌감치 가드셨군요. 고기가 아주 그 배식은하고 우리 제주도가 삶아가지고 한 거라 굉장히 부드럽고 아주 맛있어요. 그럼 옥돔은요? 옥돔은 뭐 우리 제주도 하면 옥돔이잖아요. 그렇죠. 아주 고소합니다. 네, 그렇다면 어머님의 숟가락 점수는요? 숟가락으로 맛을 평가한다. 과연 점수는? 아, 이거로 부족하네요. 와, 아주 맛있었습니다.